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3월 28일 화요일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 변명이 아닌 경청과 순종으로 반응하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 잘못됐음을 지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중 좋은 동물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19절 말씀을 통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그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취한 가축을 두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에 쓰일 좋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유명한 말씀으로 그에게 진단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연구 묵상. 사무엘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씀의 중요성을 잊은 사울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까지 이어서 말하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선언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남겨놓았다고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변명이자 죄의 결과였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울은 지금 제사만 잘 드리면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중심적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자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깨달음을 주고자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에게 의해 예배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할 때마다 언급되는 말씀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변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마음속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말만 다르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길 원하고 바꾸고 잘 실천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울 때 생겨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 되어 죄된 행위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깊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맡겨드리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질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실 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 왕의 자리에서 내쳐지고 버려지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축복으로 주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울처럼 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깨닫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